매일 밤 당신은 꿈속에서 인생의 어떤 맛을 느끼십니까? 기쁨과 노여움, 때론 슬픔과 즐거움까지 꿈속에 담겨진 인생의 희로애락. 그때 꿈인가 생신가 그냥 그랬죠. 뭐 그냥 멍멍하더라고요. 10억 8천. 인생 대박, 로또 1등이 될 수 있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꾸면 흉몽이지만 남이 꾸면 길몽이 될 수 있다는 꿈 해몽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 약간 길몽입니다. 길몽과 흉몽, 꿈속 이야기가 그대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꿈에 그런 계기가 있고 나서부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안 믿었었는데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가지니까 저도 모르게 믿게가 되는 거죠. 누구나 꾸길 원하지만 아무나 꿀 수 없는 복을 부르는 꿈, 길몽. 어젯밤 당신의 꿈은 길몽입니까? 흉몽입니까? 리얼 스토리 미오에서는 그동안 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접근했었다. 그렇지만 꿈에 대한 명쾌한 해석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 그렇다면 꿈의 의미를 풀이하는 꿈 해몽 역시 속설에 지나지 않을까?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제작진은 길몽을 꾼 후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대통령 꿈이 그에게 안겨준 복은 숨겨져 있었던 조상 땅. 꿈을 꾼 후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찾을 수 있었다는데, 꿈속 대통령은 귀인으로 상징, 길몽으로 여겨지고 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강남버스를 타고 우리 마당에 오셨어요. 네. 마당에 오셨는데 우리 집에 딱 들어오시더니 악수를 딱 청해서 악수를 하고 났는데 딱 보자마자 봉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딱 보니까 노란 봉투인데, 넣다가 대통령 가고 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게 난 뭔가. 그래서 딱 펼쳐보니까 돈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쉬는데, 돈은 분명히 얇은데 빳빳한 돈인데 새 돈이. 근데 그냥 계속 쉬었는데 끝이 없이 그냥 계속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세워지다가 어느 정도 밤새도록 돈을 세다가 깼는데 그게 꿈이었어요. 정말 이바울 씨는 대통령 꿈 덕분에 숨겨진 땅을 되찾는 횡재를 얻을 수 있었던 걸까? 96년에 여기 나왔잖아요. 96년도 2월 1일 날 개정됐잖아요. 예. 이때 이제 명예가 다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아. 좋았거든. 하나 보세요 한 번. 아니면 우연히 찾아온 행운은 아니었을까? 여기 이렇게 그냥 집이 있는 거, 땅 있는 거 이걸 누가 아셔 이게? 이게 총 몇 평이죠? 618평이 다 했어. 그 당시에 90만 원인가. 6구 54. 5억 6억. 6억 거의 그 당시 면제였으니까. 산속에 숨겨져 있던 시가 6억 원 상당의 땅. 이바우 씨는 대통령 꿈 덕분이라 굳게 믿고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도 이 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못 찾은 땅인데, 결국은 그 주어진 게 나한테 주어진 거는 꿈에 그런 계기가 있고 나서부터 그런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좀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귀인을 만났으니까 또 좋은 일도 생겼고. 대통령 꿈을 꾼 후 숨겨진 땅을 찾은 건 시초에 불과. 이제는 연매출 60억을 기록할 정도로 사업도 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 모든 결과가 꿈 덕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믿음은 최근에 꾼 이명박 당선인의 꿈으로 더 확고해졌다는데. 12월 달이지. 그때 대통령 되고 나서 위치에 있다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탤런트들도 데리고 쫙 와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으려고 길이 아주 한참 서 있는데, 내가 맨 앞에 딱 서서 날 악수하더니 사진 한번 찍자. 사진 찍고 가지고 나는 이제 꿈에 야 우리 교인들 목사님들도 보여주면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이명박 씨하고 악수하고 포옹하는 꿈을 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그 지금 대리점 이 이제 길도 이제 순탄하게 여섯 군데 경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뚫고 순탄하게 이제 연결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고 나서부터는 좋은 게 이렇게 연결이 많이 돼요. 이바울 씨의 경우처럼 좋은 일과 꿈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제작진은 한 흥미로운 조사에서 그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로또 1등 당첨자의 44%가 길몽을 꾸었고, 그 꿈들 역시 재물이나 대통령, 인분, 조상 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길몽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로또 1등 당첨자를 어렵게 수소문. 로또 당첨에 꿈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연관성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1등으로 당첨된 그녀의 꿈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서 자꾸 뭐가 시끄러워 막 싸우는 소리가. 그래서 거기 봤죠. 땅 거기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 아 들리세요 그게? 네 그게 내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거기 눈으로 보니 저기에서 소리가 나 자꾸 소리가 나서 어디서 소리가 나나.
꿈속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애절한 목소리. 그녀가 꾼 것은 선몽이었을까? 그 꿈을 꾸고 난 후 30년 만에 조상묘를 어렵게 찾았다고 하는데. 처음엔 한 번 보니 그냥 스쳤죠. 나무가 엄청 크게 다 우거졌으니까. 그래서 그 한 세 번째 거기를 봤어요. 자꾸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내가 한번 저기를 봐보세요. 엉뚱한 데 가서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아니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보세요 했더니 두 분 얘기도 안 와요. 세 번째, 아니 여기 같으니까 왜 엉뚱한 데 가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와서 보시더니 그 아재라는 분이 아 여기 맞다고 우리 친구가 찾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상묘를 찾은 후 또 한 번 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의 길몽을 꿨다는 로또 1등 당첨자. 이제 내 눈에는 그때 저쪽에 보면 그 꿈에 봤던 그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자고. 가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죠. 이리로 이제 내려가자고. 이래 거기까지 가서는 내가 그 바위 있는 데서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쉬면서 나는 그때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요. 꿈에서. 여기가 분명히 돈이 많았던 이 자리인데. 그래서 두근두근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한테 뭐 할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한번 파봐 그랬죠. 그랬더니 나무 크게 좋아. 그러면서 나무 두 쪼가리 가지고 이제 어디서 주워 가져왔어. 그 나무가 다 썩어진 거죠. 그런데도 그가 그냥 막 파는 거야. 막 보니까 이제 내가 봤던 그 돈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깼죠. 조상묘를 찾고 꾼 길몽, 그리고 로또 1등 당첨으로 받은 10억 8천만 원.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러면 그 조상님께서 복을 주신 거네요?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래, 그 본점의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조상분들을 많이 저걸해서 복권 분들이 거의 와서 보면 85% 90%가 다 조상님들 그렇게 해서 됐다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그분 묘 찾고 좀 있다가 됐으니까. 리얼 스토리 묘 제작진에게 날아온 제보 한 통. 이유 없이 계속되는 악몽으로 힘들어하는 김규성 씨가 도움을 청해왔다. 제작진은 그를 서울의 한 최면 센터에서 만날 수 있었다. 악몽이 계속되자 그 근본 원인을 알기 위해 최면 유법으로 꿈 해몽을 해보고 있었는데. 부드럽고 편한 상태 시간 속으로 찾아갑니다. 꿈속에서는 알 수 없었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불러요? 백발로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왜 불러요? 나가면 죽어요? 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따라 나가면 죽는다. 믿기 힘든 이야기, 꿈이 죽음을 부른다? 제작진은 규성 씨의 꿈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늦은 밤 그를 다시 만나보았다. 처음엔 지하철역을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머리 하얗은 그 할머니가, 머리 다 꼬부라진 할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오시는 빚을 주시는 거예요. 참빚을. 그래갖고 어디에, 장소는 어디였는데? 처음에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래갖고 계속 쫓아오시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저는 막 이렇게 헤집고 도망을 가는데 그냥 정면으로 이렇게 질러서 오시는 거예요. 저 빚을 주려고. 그래갖고 무서워서 그때 계속 도망을 갔거든요. 김규성 씨의 꿈에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할머니. 그 할머니가 건네주는 참빚. 이 꿈은 무려 10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되며 규성 씨를 불면증으로까지 몰고 갔다는데. 더 큰 문제점은 꿈에 할머니가 나타나면 어김없이 몽유병 환자처럼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것이다. 방문을 안방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네. 그럼 열고 문까지 그냥 앞에 보이는 문까지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좀 들어가신 거예요. 네.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벌벌벌벌 떨면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 그냥 기싸대기를 몇 대 때리면은 그때서 자기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몇 번 정도 그러시나요? 한 두 대 정도 때리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한 짓을 모르는 거야. 그럼 이제 그때 다시 또 들어가서 자고. 규성 씨가 끝까지 참빚을 받지 않자 급기야 무시무시한 경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빚을 가지고 계속 찾아오셨는데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거 계속 안 받고선 5년 뒤에 이거 똑바로 안 받을 수 있나 보자 이렇게 해주고 그냥 사라지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끝난 줄 알았는데 그냥 5년 진짜 지나고 거의 6년째 될 때부터 이렇게 막 안 좋은 일이 터지니까. 정체불명 할머니의 경고 때문이었을까. 5년 후 일어난 안 좋은 일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기를 한번 되게 크게 당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사기를 한번 크게 당했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이번에 유방암 수술 받으셔가지고 이게 지금 재활 중이신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아직도. 제작진은 취재 중 규성 씨 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규성 씨 어머니도 아들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다는 것. 꿈에 나타난 할머니가 빚을 주려 했고 그 할머니를 쫓아 밖으로 나가려고 했었다는 것이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새벽에 머리를 빗고 우물가에 할머니가 나를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리고 머리를 빗고 그 빗을 들고 나가다가 아마 언니들 밟고서 지나가다 언니들 밟은 모양이야 내가. 그 언니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나 나가는 걸 막 붙잡은 거지. 나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었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 거를 우물에서 할머니가 부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니들 울면서 나를 막 붙잡은 거지 못 나가게. 막 친언니들이요? 예. 막 얼굴을 때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라고. 그러고 나서는 그만 언니들이 붙잡는 바람에 그냥 거기 주저 앉아가서 다시 그냥 잠을 잔 거지. 정체불명의 할머니는 왜 자꾸 어머니에 이어 규성 씨에게까지 빚을 전하려고 하는 걸까? 그 빚의 의미는 무엇인지 꿈 해몽가를 만나 풀어보기로 했다. 2대째 걸쳐서 계속된 규성 씨의 꿈. 과연 길몽일까 흉몽일까? 도망을 가는데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집을 이사했는데 그 옛날 이사오기 전 집까지 오시더라고요. 빚이라는 건 상당히 길몽이에요. 빚이라는 것은 뭔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거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빚이라는 걸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길몽입니다. 그리고 꿈에 노인을 보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뭔가 신분이 높은 사람,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노인이 빚을 준다는 것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귀인을 만난다,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그런 좋은 암시가 있습니다. 꿈만 풀렸을 때는 길몽 중에 길몽. 그렇지만 규성 씨 가족에게는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정반대의 상황인데. 그 할머니가 분명히 5년 후에 네가 받냐 안 받냐 그걸 본다 그랬으니까는 그게 자꾸 연관지어 주고 싶은 거지. 이래서 자꾸 그런가. 제작진은 2대째 계속되는 꿈이 혹시 영혼의 장난은 아닐까 할머니의 존재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규성 씨 몸속 또 다른 영혼을 부르는 기치료사. 할머니. 웃으지 마세요. 그동안 규성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규성 씨 몸에 하나 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박수를 치며 영혼을 불러내자 규성 씨의 몸을 빌려 할머니 영혼이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춤추면서 울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하는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조상이긴 조상인데요. 지금 가슴이 하늘 지금 쏟아내고만 있어 지금. 아이고. 할머니는 왜 꿈에 나타난 걸까? 꿈에서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었던 걸까? 또 안 사라졌어? 내 빚이야. 응? 내 빚이야. 할머니 빚이야? 그래. 그 빚 갖고 뭐하게. 애타게 빚을 찾는 할머니. 내가. 그 빚이 뭔데? 어? 나 마지막이야, 마지막. 그 빚이 뭔데? 영감이 줬어. 어? 영감이. 영감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안 사다 두다가 사다 줬구나. 날마다 못생겼다 구박하다가. 머리끼를 발라서 예쁘게 비춰내는데 그치? 기치료사의 말에 더욱 서럽게 우는 할머니 영혼. 꼭 굽이셔야 돼? 왜 찾아야 돼? 비? 어디서 버렸는데? 물. 물 속에다가? 딴 걸로 사주면 안 돼? 아니야, 안 돼. 딴 걸로 사줄게. 아니, 안 돼. 찾아주길 바랬다, 애가. 아이고, 아이고. 죽어서도 잊지 못하는 빛. 꿈에서 빛을 주었던 게 사실은 빛을 찾아달라는 의미는 아니었을까. 계속 여기 살 거야, 손자한테? 아이, 빛, 빛 줘, 빛. 그럼 빛 찾아줄게. 어? 빛 찾아줄게. 할머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빛을 찾아주는 기치료사. 양손에 빛을 쥐어주는 신용을 하자. 자, 이거 할머니 빛이야? 어? 할머니 거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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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찾았네 이제.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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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 손자한테 어떻게 해줄 거야? 이제 원이 없대. 빛을 찾자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바뀐 할머니 영혼. 그렇다면 규성 씨 가족과 할머니는 어떤 관계길래 꿈에 계속 나타난 걸까? 할머니가 누군데? 할머니야, 할머니. 어떤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종류가 여러 가지 같잖아. 그냥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가 어딨어. 할머니! 친할머니야? 증조할머니야? 할머니 입으로 얘기를 해줘. 두 대를 건넜지? 응? 두 대를 건넜어. 두 대를 건넜어? 그럼 중절머니네? 그치? 한을 풀기 위해 손자를 찾았던 증조할머니. 할머니 손자 어떻게 해줄 건데? 지켜봐야죠. 지켜봐? 어? 그럼, 그럼. 할머니가 지켜봐줘? 다른 게 찾아주는 거야. 할머니 이제 손자 많이 도와줘. 자, 이제 할머니 가. 자, 이제 눈 떠라. 자, 눈 떠. 빛을 애타게 찾았던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고 영혼을 떠나보낸 기치료사. 할머니 영혼이 떠나자 정신을 차린 규성 씨. 그동안 몰랐던 엄청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한데. 저기 그 우물에 저기 빛 빠뜨리셨는데 저기 그거를 저기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찾으려고 하셨는데 저기 할머님이 이렇게 저기 되셨거든요. 본인 꿈에 왜 나타난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꿈에 그 우물에 나타났다 할머니 그 할머니 맞으세요 지금? 예. 본인은 왜 계속해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 저한테도 찾아달라고 간절하게 그러니까 그 저희가 집을 이사를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좀 찾아달라고 그 집에 안 사니까. 실제 상황을 꿈으로 똑같이 표현을 한 거예요. 거의 대부분 꿈은 빛에서 많이 꺼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딱 부러지게 꺼지진 않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빛에서 이렇게 꺼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자신의 한을 이 상황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의 빛을 찾아달라. 할머니 영혼을 보낸 후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호적상의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신 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얘가 직장에서 무슨 서류를 떼오라 그래가지고 이 서류를 떠다주는데 야, 니네 증조할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신 걸로 여기 나와있네? 그러니까 얘는 아무것도 모르지. 증조할머니 얼굴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모르겠다고. 야, 그랬더니 야, 여기 살아계시다. 야, 그러면 벌써 100세가 넘으셨다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는 거예요, 이거를. 꿈속 할머니의 정체 그리고 빛의 의미.
호적 등본이 정리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빚을 찾아달라는 할머니의 간절한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였을까? 길몽이라 일컬어지는 꿈, 그 해몽은 어떻게 될까? 용 꿈은 관직운을, 돼지나 구렁이 꿈은 재물운을 상징한다고 한다. 동물의 왕 호랑이는 그 위세답게 권력운을 나타내고 활활 타는 불꿈은 최고의 길몽으로 손꼽히고 있다. 꿈 해몽은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자신의 처한 상황을 제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아주 밝고 아주 참 좋다. 그러면은 좋은 꿈이죠. 중요한 것은 꿈을 꾼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리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꿈에 담겨진 수많은 진실과 숨겨진 의미. 좋은 꿈을 꿨다고 해서 꿈을 맹신하는 것보다 꿈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노력한다면 흉몽도 길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